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환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환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월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에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유기된 가방을 발견하고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해당 지역 전연 부대에 어수란 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